네, 버즈비 TV가 야심차게 기획한 고성능 앰프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촬영을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시간이 12시 반에 모여갔고요. 지금 네, 1시 1시에 정도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버즈비 촬영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이른 시간에 하는 촬영인데요. 네, 오늘 류현진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3대4로 이겼죠. 네. 6회까지 3실점하고 아주 잘 던졌습니다. 네, 지금 12승이 됐습니다. 야구 끊었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앉았냐? 결국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 메이저리그는 안 끊었나 내가? 네, 뭐 옷도 좀 이상하죠? 네, 그러네요. 보스턴 레드삭스 신고 오셨네요. 신고 오셨네, 입고 오셨네. 네, 레드삭스 입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새벽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잠이 약간 덜깬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어저께 무슨 야마하에서 행사하는 공연을 하고요. 네. 이제 뒷풀이로 좀 한잔했고, 네. 아침에 류현진 선수가 던진다 그래가지고 계속 신촌에 있었습니다. 밤을 거의 아, 샜습니다. 그냥 예, 계셨군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밤새도록 술 드신 다음날 상태로는 상당히 상당히 오늘 네, 양호하죠. 예. 양호하신데요. 워낙 더워갖고 네. 땀 범벅이 된 데다가 네. 맥주에 막 소주에 이렇게 막으니까 네. 막 인간 같지가 않아갖고 네. 옷을 다 빨았죠. 어디세요? 그냥 숙소에서 그냥 빨았죠. 막.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씻고 이제 씻고 입고 나오시고. 널고 이제 네.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고생 많이 네. 하셨습니다. 은근히 이렇게 좀 랠릭은 됐지만 새 겁니다, 다. 네, 예. 그렇군요. 이 선생님이 술 마시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랠릭이 확된 상태로 오시면은 진짜 장난 아닌 경우가 장난 가끔씩 아니라 있죠. 진짜 막술 냄새 펄펄 예. 나고 막. 오늘은 뭐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훌륭하다고 할 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쨌든 거일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리뷰하는 앰프는요, 레이니 기타 앰프 IRT 15H 15W의 시즌1 앰프 헤드고요, 아이온 허트 아이언 철의 심장. 철의 심장. 그렇죠. 이 앰프 헤드와 이 캐비넷까지 합쳐갖고 생각보다 가격이 쌉니다. 예, 쌉니다. 이 앰프 헤드는 62만 원이고요. 예. 이 캐비넷은 24만 원. 이게 캐비넷이 참 좋은데요? 네, 캐비넷이 저렴하죠. 예, 여기 이게 이 뭐야? 손잡이도 참 튼튼하고. 그렇습니다. 아이언호트 전용 캐비넷이고요. IRT 112고요. 24만 원.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샀을 경우에 86만 원에 레이니를 스택으로 살수 있다라는 거. 이거 뭐 좋네. 가격적으로 보면 상당한 메리트라고 할수 있겠죠. 예. 거기다가 무슨 TR도 아니고 풀진 네, 공간인데? 풀진 공간에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이니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스택형 앰프를 갖고 싶으셨던 분들, 어떤 콤보 앰프가 아니라는 이런 유니크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구매 의지를 가질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아유, 같고요. 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네,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네, 전면부 패널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 패널에 15와트하고 1와트를 꽂으실 수 있는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1와트는 감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 작은 볼륨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 할때 1와트에다 딱 꽂으시면은 네, 그 합당한 질감 네. 그대로. 자, 이거를 15와트에 꽂게 되면요, 그럼 아무튼 운반할 거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거 생각 잘했다. 집에 연습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액티브 패시브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볼륨 너무 저항이 너무 많이 안 되기 되고 때문에 안 되고 액티브를 1와트에다 꽂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안될것 되고 같습니다. 예, 집 연습용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지금 리드 톤으로 듣고 있는데요. 이걸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요걸 이렇게 올리면 지금 클린입니다. 클린 볼륨 상태, 클린 상태에서 리드 게인을 올려도 먹지 않, 리듬 게인을 올려도 먹지를 않죠. 이 상태에서는 자, 풀딥 빼면은 약간 베이스가 깊어지는 느낌. 그리고 미들은 풀 쉬프트, 트레블도 역시 풀 쉬프트 해서 좀 약간 다양하게 톤 세팅을 맞추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클린톤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이 리듬으로 가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리듬으로 지금 이 단자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클린을 죽여줍니다. 죽이면 네, 이제 클린의 리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리듬 게인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인이 별로 없는 상태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볼륨을 낮추고 게인을 올리면 리듬에서도 이 정도까지 게인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도로 세팅해 놓으면 적당하겠죠. 그 다음에 리드로 내려주시면 하나 기능을 더 보시게 되면요, 프리 부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스트를 올려주시면은 원래 지금 이 정도 먹었던 상태에서 부스트를 올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리드에서 먹이게 되면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약간 메탈 사운드를 만드실 때 하이게인 사운드와 트레블이 강한 소리를 만드실 수가 있죠. 우리가 네. 마샬, 네. 팬더, 복스, 뭐 부기 네.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 질감이 그쪽에 자꾸 이거 같고 난 레인이 그러면은 얘가 좀 힘이 없을 이름에서 주는 거 아이언하트는 좀 강렬하지만 레인이 아이언하트 뭐 블루스 앰프인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좋네요. 이거 질감이 찰지고 네. 이게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기타 치기가 참 편해요. 이펙트 내 마음껏 이펙트 넣어갖고 치는 느낌. 그렇습니다. 예, 살살 쳐도 막 네. 예, 기타 소리 다 달라 있고요. 가격대가 싸게 네. 나왔다는 것도 큰 강점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노브 구성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진공관 구성을 살펴보면요, ECC-83이 프리브에 3개가 들어있고요, 아웃풋에 EL-84가 2개가 네. 들어있습니다. 클래스 AB 앰프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8옴, 16옴 선택이 가능하고 뒤쪽에 뭐 FX 루프 및 옥스 단자 및 DI 및 뭐 USB 및 페달 설치할 수 있고요. 네, 다양한 네, 헤드폰 레벨까지 네, 다양한 확장의 그 가능성을 이 뒤쪽에다가 열어놓았네요. 자, 지금 사운드 쭉 같이 들어보셨고요. 네. 이번에는 싱글 기타로 비슷하게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네, 크레인입니다. 자, 리버브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딜레이야? 네. 뭐 항아리인데 항아리. 네. 리버브는 요즘 리버브는 뭐 그렇게 엄청 좋은 것 같지 않네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리버브 질감은 좀 후졌어요. 네. 그냥 이 정도 놓으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고 네. 그냥 살짝 붙이는 네. 정도로 네. 많이 붙이면은. 네, 벌써 울어요. 네. 소리가 좀 네. 살짝 그냥. 네, 별로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듬 들어보겠습니다. 코일에서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네. 게인량이었습니다. 아, 좋다. 네,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전 가격과 풀진 공간 62만 원이면 네. 블루스 밴드 소프트 록 밴드까지 네. 메탈 밴드까지 다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긴 것도 상당히 멋있고요. 네. 이름 멋있고 아이언하트. 네. 네, 크기도 안 크고 무게는 어떨까요? 아, 무게도 들만해요. 네. 이게 뭐 부기 같은 거 막 20몇 킬로 막 이런 거에 비하면은 완전 이건 뭐 벌교는 새끼 손가락으로 되겠네. 그렇겠네요. 네. 네, 아이언하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레이니를 만난 거는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네.
본격적으로 써보진 않고 제가 이렇게 레인이 똘똘이를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네. 이 똘똘이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레인을 보니까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나도 메인 앰프를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 줄평 되겠고요. 네. 한 줄평 주시죠. 네, 선생님이 메인 앰프를 레인이로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맨날 팬더만 칠 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뭔가 메인 선생님이 쓰시기엔 메인 앰프로보다는 뭐 서브나 서드 정도 가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세컨은 갈 것 같아요. 네. 세컨은 갈 것 같아요. 세컨 정도까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니가 제가 옛날에 쳤었던 그런 기억으로는 저도 약간 메탈릭한데 날카롭고 그리고 베이스가 엄청나게 많죠. 네, 베이스가 너무 많아서 영어로 합주실에서 네. 영어로 이거 아저씨 여기 왜 이래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와갖고 레이니가 원래 이래요. 그래서 베이스를 영어로 내려놓고 가셨던 네. 그 기억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정말. 이게 메탈 앰프라고 하기에는 뭔가 막 개인향이 엄청 막 쭉쭉쭉거리는 그런 부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잘 만들어 놓은 하이게인 앰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퀄리티 염가의 하이게인 앰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메탈 기어라고 하기에는 좀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 겁니다. 네. 그게 제 거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 네. 메탈은 정말 메탈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네요. 좋아요. 해볼까요? 네. 네.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네. 네. 아, 네. 우리가 이걸 도입하는 다음부터 네. 동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싱크가 잘 맞고 네. 있어요. 네. 괜히 바꿨네요. 스위치를. 니꺼네 거. 네, 니꺼네 거를 괜히 바꿨네요. 네. 네. 소주 냉면 4점 4점 같이 좋습니다. 똑같은 동점이 나왔습니다. 네, 레인이 이 60와트? 네. 60와트. 15와트. 10와트. 네. 15와트. 아이언하트 15와트. 에다가 이 캐비넷까지 해서 86만 원. 아이, 네. 좋다. 스택을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 뭐 스피커 한 방짜리인데도 이게 되게 잘 생겼어요. 네. 이 캐비넷도 잘 생겼고. 네, 같이 딱 놓으면은 뭔가 이쁘네요. 보기가 좋죠. 네. 그럴싸해 보이는 네, 느낌이 든다하고요. 네. 뭐가? 네. 네, 이번에 또 앰프 대전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예, 여러 앰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고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앰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